안녕하세요. 책 읽는 엄마, 나날이 성장하는 노마드, 마드송입니다. 어제부터 존 리의 엄마 주식 사주세요 책을 읽고 제가 공유하고 싶은 생각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다 싶은 거는 앞뒤 안 보고 실행하는 편인데 또 한편으로는 앞일에 대해 생각이 좀 많은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무엇을 하며 살지 고민하던 것을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학교만 가면 취직만 하면 더 이상 생각 안할줄 알았는데 취직을 하여 13년 차가 다 되어 가는데도 앞으로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면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지가 항상 고민입니다. 100세 시대라 하고 연금이 나온다고 하지만 노인 인구만 늘어나고 있으니 연금만 믿기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연금이 최저 생계수단은 될수 있지만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마법의 복리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나중에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을 가장 많이 열심히 하는 근면한 나라라고 하는데 은퇴하고도 11년 이상을 더 일해야 먹고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젊을 때 일해서 번 돈을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비에 모두 들어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취직하기 전에 한 선생님이 본인의 일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어학연수를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일했어. 내가 너 2년 동안 어학연수 보내주면 네가 엄마 아빠 노후를 책임져 줄수 있어? 책임질 수 있으면 아버지가 보내주지, 라고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뒤로는 금전적인 도움을 바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아들도 참 현명하죠?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나중에 아이가 있으면 그리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은 아이가 서운해할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나이 들어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편안하게 살아 계셔야, 자식도 부모 걱정 안 하고 자신의 일에 몰입하고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사교육을 위해 우리들의 노후 준비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부동산? 주식? 부동산도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은 일단 목돈이 있어야 하고 환급료도 불투명하고 감가상각도 고려해야 돼서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주식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옛날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서도 주식은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 이러시니까 저도 막연히 위험하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쉽게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단기간에 어떤 종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면 매수하고 하락할 것으로 보이면 매도하는 방식은 투자가 아닌 투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리가 말하는 주식 투자는 좋은 주식을 사서 오래 갖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시장 상황이 언제 좋아지고 나빠질 건지 시장을 예측해서 그 결과에 따라 투자하는 마켓 타이밍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투자한 기업이 잘 되고 있나를 신경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원금 보장되는 자산이라고 믿어온 현금 예금은 더 이상 안정 자산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돈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은행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를 따져보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주식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배워서 조금씩이라도 주식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장, 존리가 말하는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